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일서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는 언제나 편지를 받는 사람이 중요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서신서들은 그 받는 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가 왜 쓰여졌는지를 알려면 그 받는 사람의 상황을 알 필요가 있고요. 그 받는 사람의 상황을 알 때 우리는 이 서신서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죠. 이때 요한 사도가 이 서신서를 쓸 때 이때 이 교회가 처해진 상황이 있었습니다.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바깥에서 오는 핍박이죠.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 유대교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내부에서의 어려움. 그것은 이단들의 창궐이었어요. 언제나 진짜가 있는 곳에는 가짜가 있고 원본이 있는 곳에는요 짝퉁이 존재합니다. 이단들은 요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있었고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요한사도가 활동하던 그 시절에 초대교회의 시절에 바로 그 시절에 가장 중요한 이단 중에 하나는 어떤 이단이었냐면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보는 이단이었어요. 그 이단은 어떻게 보았냐면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런 이단이죠. 이제 이원론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용납할 수 없었고 부정했던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성육신이었어요. 그들이 보았을 때는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이거든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가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가 없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그 이단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에 불과하고 예수는 그냥 사람에 불과했었는데 근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이 어느 날 그에게 임해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그리스도라는 영은 그 예수라는 육체에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라는 영은 절대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거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여러분, 이 이단은 무엇을 모르는 것이었냐면요. 이 이단은 구원자가 어떤 조건을 가져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자는 어떤 조건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는요. 두 가지의 조건을 가져야 돼요. 그 두 가지는 하나는 그 구원자는 첫 번째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해요.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만 해서는 안 되고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셔야 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의 조건입니다. 첫 번째, 나의 구원자는 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하는가? 그 까닭은요. 나를 구원할 구원자는 나의 이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야 하는데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려면 나의 죄를 담당을 해야 돼.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자가 해야 할 일인데 그렇게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 대신 죽기 위한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그는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야 내 죄를 대신해서 담당할 수가 있지요. 죄인은 내 대신 죄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죄 없는 존재가 있는가? 여러분, 이 땅에 죄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인간 가운데는 날 구원할 구원자는 없는 것입니다. 전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한 분 하나님만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그분만이 내 죄의 대가를 치르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날 구원할 구원자는 인간이실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은 죄 없는 하나님이셔야 해요. 나의 구원자,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는 그냥 하나님이시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역설적이지만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가져야 해요. 그분은 왜 인간이셔야 하는가? 왜냐하면 그분이 인간이 아니시면, 그가 나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십자가는 퍼포먼스가 되고 쇼가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못을 박을 수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고통당하나요? 누가 하나님께 채찍을 칠 수 있어요? 그가 만약 나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시기만 하다면 십자가는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구원자는 가져야 될 또 한 가지 조건이 나와 똑같은 육체, 나와 똑같은 근육, 나와 똑같은 뼈, 나와 똑같은 감각세포를 가지고 있는, 나와 똑같은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어서 손에 못이 박힐 수도 있고 채찍을 맞을 수도 있고 그 모든 아픔을 그 온몸으로 다 경험하고 겪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구원자의 조건은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그분은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 완전한 인간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자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분,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원자는 역사상 단 한 분 예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만이 길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세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기독교는 배타적 구원을 이야기해요. 예수 말고는 길이 없어요. 이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고 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훌륭한 사람은 많지만,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도 많지만, 정말 내가 배울 만한 교훈을 주었던 위대한 스승도 많지만,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인간이 되신 하나님은 오직 예수뿐이십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래서 이단 분별법이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부인하거나 둘 다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예수가 또한 반대로 인간이신 것을 부인해도 역시 이단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이 인간이신 걸 부인하는 이단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영지주의, 또 가현설, 이렇게 불려지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시대에는 어떤 이단이 많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부인하는 이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통일교가 이단이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부정하면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단은요, 어디서 다 걸리냐면 예수님한테서 다 걸립니다.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부인하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훼손시키면, 조금이라도 부정하면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해서 그 구원이 100%가 아니라 50%라고 이야기하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갔는데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다가 아니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거는 반이고 플러스 우리 교주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 교주가 누가 됐든지 대표적인 데가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나오면 즉시 도망치세요. 이단 분별법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100% 구원받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맞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 그게 거기에 뭘 좀 더 해야 될 텐데 라고 이야기하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걸려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어떤 책이냐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부정하던 그 이단에 대한 대응하는 서신. 그래서 이 요한일서의 주인공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깊어져가고 내 마음에 주님의 그 은혜가 넓어져가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가운데 분명히 서기 시작할 때 나의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다시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아멘. 처음부터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발견하는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신 분.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이 생명의 말씀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렇게 아기로 오셨을 때 그때부터 이 땅에 존재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동일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자막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일서 1장 1절은 서로 연결되어 있죠. 저자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책들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태초부터. 즉 온 우주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아니 그 시작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요한의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여기서 나오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바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계신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손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눈앞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육체가 되신 하나님,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앞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듣고 만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 한 절의 이야기지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한 여자의 뱃속에
작은 아이가 되어서 여러분 그 뱃속에서 자라날 수가 있다는 거, 더군다나 연약한 아이로 태어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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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추시고 축소하시고 축소하시고 축소하셔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에 정말 놀라운 소망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이 되셔서, 더군다나 작은 아이의 모습이 되셔서, 더군다나 마구간으로 가장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바로 거기에 오신 분,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곳이 마구간이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지 몰라요. 산모와 신생아가 있는데 거기에 참 놀랍게도 아무나 막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목자들도 들어오고 동방박사도 들어오고, 말이 좋아서 동방박사지요. 이건 생전 처음 보는, 저 먼 동방에서 어쩌면 중동지방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어쩌면 중동호흡기 증후군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막 들어옵니다. 막 들어옵니다. 그냥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거기가 마구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오셨다고요?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누구든지 갈 수가 있었고, 이것은 예수님의 전생에 그분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그분은 가장 낮은 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창녀도 접근할 수 있었고, 그분에게는 세리도 접근할 수가 있었고, 그분에게는 죄인들도 접근할 수가 있었어요. 누구든지 그분에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일 낮은 곳에 계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 인생이 정말 낮고 낮은 곳에, 천한 곳에 있어서 내 인생은 절망적이라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신가요? 낭망하지 마세요. 내가 있는 이곳 너무 낮아서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하는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증거가 십자가, 그 증거가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 되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말하지 않아요.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생명과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은 무엇으로 나타나나요? 말씀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생명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라고 이어지는 2절에서는 아주 강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까닭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본질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본질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죽음이라고 설명해요.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처한 상황은요, 조금 나빠진 게 아니에요. 죽음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 죽음은 영적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죽어가는 인생이에요. 뭐가 필요할까요?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 진짜 필요한 건 생명이에요. 그 문제가 뭐죠? 문제는 뭐냐면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을 추구하지 않냐고,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하고 좀 비교해 볼 수 있냐면, 제가 많이 들었던 예지만 한번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인간의,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질입니다. 줄기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와요. 이 가지는 산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살아있는 듯이 보이지만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지에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곧 말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본질이에요. 이 나뭇가지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 나뭇가지에 치장이 필요할까요? 악세사리를 달아주어야 할까요? 거기에 조명을 설치할까요? 여기에 걸음을 줄까요? 여러분, 이 나뭇가지를 아무리 조명으로 비추고 아무리 치장을 해도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도 이 나뭇가지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그건 본질이 아닌 거예요. 이 나뭇가지는 뭐가 필요합니까? 줄기에 다시 접붙여지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줄기에 다시 붙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뭇가지는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우리 인생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니.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현실인데, 오늘 우리의 인생에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아무리 세상의 조건을 쌓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보아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의 쾌락을 추구해보아도, 아무리 세상에서 즐겨보아도 다음 날이 되면은 마음은 공허하고 쓸쓸해.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마치 미봉책과 같아서요. 지금 당장은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뒤돌아서면은 문제는 여전히 있고 내 마음은 여전히 갈급합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는 방법,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셔서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치 나뭇가지가 나무줄기에 연결되자마자 생명이 흘러들어가고 그 나뭇가지에 싹이 나고 잎이 돋아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바로 그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추구해 보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갈급하고 많은 것을 가져보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 보았지만 내 마음에 여전히 절망함이 있는 사람, 나 홀로 있을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 외로움이 있는 사람, 여기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당신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만날 때 내 인생에 생명이 흘러오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새로운 철학이 아니에요. 새로운 윤리가 아니에요. 인생이 조금 착해지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어가는 내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있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살게 될 것입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살아날지어다. 아멘. 예수 안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살아나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를 봐도 아실 수 있으시죠? 할렐루야. 제 과거를 잘 모르시니까. 아무튼 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죠. 제 인생도 그런 인생이었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전주에서 목회를 할 때 전주 대학교에 있었던 한 청년 이야기예요. 제가 거기서 대학부를 했었거든요. 담임 목사였지만 대학부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직접 대학부를 했었죠. 물론 뭐 교육자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뭐 별로 많진 않았어요. 네, 아무튼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수련회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막 친구 다 데려와라 그래서 친구 막 오고 그래가지고 수련회를 해서 이제 저녁에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아주 처음 보는 얼굴이 저 맨 뒤에 한 남학생이 앉아있더라고요. 처음 보는 얼굴. 그래서 아, 처음 왔구나, 친구를 데려왔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표정이 어두운 거예요. 그리고 어둡기만 하면 다행인데 삐딱한 표정으로 저를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날 밤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학생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었고 어떤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학생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데려온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두 사람을 만나서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어요. 설명을 쭉 해주고, 자, 영접기도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영접기도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접기도 한 기념으로 제가 고기를 사 주었습니다. 고기를 엄청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날. 예. 제가 그 식당 이름이 아직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식당 이름은 배터져 식당이었어요.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엄청 고기를 먹고, 야, 축하한다, 너 예수님을 영접했구나, 할렐루야. 근데 그 친구가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오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에게서 뭐가 제일 먼저 바뀌었냐면은 눈빛이 제일 먼저 바뀌더라고요. 분명 삐딱한 눈빛이었어요. 그 친구의 인생을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인생이 참 어려웠더라고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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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인생을 살아서 얘가 왜 이렇게 삐딱한 표정이고 왜 이렇게 절망하고 왜 이렇게 인생의 패배감에 젖어 있는지 삶을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삐딱한 눈빛이 따뜻한 눈빛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얼굴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우울한 표정이에요. 어두운 표정. 근데 그 표정이 따뜻한 표정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따뜻한 표정과 따뜻한 눈빛으로 바뀌었냐면요, 아주 순식간에 이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신뢰를 받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그로부터 2년 후에 이 친구가 대표 MC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인생에 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일이 그의 인생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그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는요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 되신 주님, 그분은 내 인생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때만 그분의 생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도 역시 그분의 생명이 필요해요. 어떻게 이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 말씀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아멘.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읽으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2절 3절을 보시면 말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나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가운데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더라. 말씀은 모든 만물이 지어지는 하나님의 원리였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바로 그대로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혼돈하고 공허했던 곳에 질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 이야기하겠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을 살리시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태초에 혼돈하고 공허했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처럼 세상은 질서를 자리잡고 그 말씀처럼 세상은 아름답게 바뀌었습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 인생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면, 혼란스럽다면 뭐가 필요한가?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막 내 인생에 들려올 때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기 시작할 거예요. 내 인생은 새롭게 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요, 말씀은 그냥 읽기 좋고 듣기 좋아서 그냥 좋아서 읽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내 인생에 질서를 주고 내 인생에 생명을 주고 이 말씀은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씀을 보고 있고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이 와요. 계속해서 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고 전파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은 비슷한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있던 생명, 즉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이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 그 생명이 어떻게?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금 전에 처음에 설명해 드렸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멀리 저 하늘 끝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 낮은 곳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타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차이 중에 하나죠. 타종교에서의 신은 인간더러 그 신이 있는 그 높은 경지로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수행하고 수련하고 자기의 의를 쌓고 자기의 노력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신의 경지에 도달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는 게 이 세상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문제가 뭐냐면은 성공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어서 자신의 노력으로는 자신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경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더러 하나님께 올라오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내 앞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돼요.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그분이 내 앞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내 영혼을 그분 앞에 오픈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맞아들이기만 하면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은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인생은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분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들어오면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앞에 와서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살리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이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을 나는 전하는 인생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그래서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 부분부터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고 전파합니다.
앞에 있는 것은 원인이고 뒤에 오는 것은 결과죠. 이 그래서라는 접속사가 있기 전의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영원하신 생명,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생명을 만나고 보았다라는 겁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이게 앞부분 내용이에요. 그리고 접속사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전파합니다.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전파합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장면 아닌가요? 자,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보시면 누가 시켰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명령했다는 말도 안 나옵니다. 다만 한 가지 표현이 나와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전합니다. 그분을 만났다면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내 인생에 왔다면 그 생명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씨앗을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씨앗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씨앗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땅이라면, 정상적인 수분과 정상적인 땅에 있으면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그 씨앗에서는 싹이 나옵니다. 자라납니다. 열매는 맺어집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은 아니에요. 아무도 그 씨앗에게 자라나라고, 싹을 틔우라고, 열매 맺으라고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씨앗에는 단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만약 어떤 씨를 땅에 심었는데 거기서 싹이 안 나와요. 무슨 뜻입니까? 그건 그 씨앗이 살아있는 씨가 아니라 죽은 씨앗이거나, 두 번째는 씨앗이 아닐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살아있는 씨는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생명은 반드시 증거되어야 합니다. 만약 나를 통해서 생명이 증거되고 있지 않다면, 만약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지 않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거나, 혹은 생명이 아니거나. 여러분, 저는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여러분, 오늘 내 신앙이 달라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훈련이 아니에요. 새로운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내 신앙이 달라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통해 그 생명은 증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모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즉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즉시 형에게 갑니다. 형이 바로 베드로였죠. 형, 내가 오늘 만난 분이 메시아야. 함께 가봅시다. 여러분, 즉시였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은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그 순간 즉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마을을 향해서 달려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즉시 전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훈련 6개월 받은 후에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즉시였어요. 즉시.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계속해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자, 3절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짜 사귐이 시작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시작돼요. 자, 말씀을 보시면 정말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은, 자,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문장이,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놀랍죠? 나는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전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도한 여러분과 제가 사귐이 있기 위해서입니다. 복음 전파의 목적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이유는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과 내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사귐을 하고 교제를 나누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것이 복음 전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반드시 있는 일이 뭐냐 하면은 사귐의 역사예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귐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사귐, 우리와 당신들 사이의 사귐,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 우리와 또 여러분 사이의 사귐, 이 사귐은 서로 떨어지지 않아요.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진짜 사귐은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 바깥에서는 진짜 사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인간 사이의 분열과 갈등은, 인간 사이의 관계의 단절은, 그것은 그냥 어떤 한 개인의 인격적 결함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관계 단절, 분열과 갈등, 그것은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필연적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주셨을 때 그때 아담이 얼마나 기뻐했나요?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2장 23절에 그의 고백이 나오죠. 우리 너무 잘하는 고백.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정말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죠. 넌, 할렐루야,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당신은 나의 살 중에 살입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당신 안에 내가 있습니다. 내 안에는 당신이 있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표현 아니겠나요? 여러분, 올해 안에 이러한 표현의 고백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의 표현을 했던 이 아담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를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범죄가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죠. 아니, 너는 어떻게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느냐? 너 정녕 그걸 먹었단 말이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그때 아담이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다르죠? 분명 얼마 전까지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안에는 너가 있고, 너 안에는 내가 있고. 이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 여자. 그 여자. 그냥 그 여자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이 주신 그 여자. 그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내 뼈 중에 뼈가 그 여자로 바뀝니다. 죄는 관계 단절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단절시키는 게 아니에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단절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죄의 현상이에요. 그러므로 관계 회복은 무엇으로 일어날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일어나요.
관계 회복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야만 관계 회복이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사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관계 회복이 됐냐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우리는 서로에게 이제는 형제요 자매로 바뀔 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신지 아시겠어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나를 위해 그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하나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로 만드시고 우리 사이를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분 오직 예수뿐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이 내 안에 오면 사귐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사귐은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느냐면 그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보시고 그를 보세요. 예수님이 그를 위해 죽으셨거든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으세요. 그리고 그를 용납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도,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도, 이 시대가 하나 되기 위해서도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모든 순모임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에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분열은 사라지고 갈등은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온전한 사귐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에 대한 또 한 가지 표현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사절이 말해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기쁨이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사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서로의 기쁨이에요. 즉 이것은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기쁨, 함께하는 기쁨이에요. 공동체적인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어지는 이 흐름을 아시겠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 내 인생은 살아났고 그를 만나면 우리 인생에 새로운 사귐이 시작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는 세워지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희락의 기쁨.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뭔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일으키신 기적의 스토리가 나와요. 그것은 가나 혼인잔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일, 잔치를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첫 번째 기적이 뭔지 아시겠어요?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잔치가 회복될 것입니다. 축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파티가 시작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기쁨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서로 함께하는 기쁨, 교제의 기쁨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쁨. 이 기쁨은 두 가지로 말해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받는 기쁨. 아멘. 여러분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려고 지으셨어요.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 기쁨의 근원은 조건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 가지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을 하는 기쁨이에요. 그 사랑을 받고 내가 그 사랑을 주는 거예요. 이 기쁨은 더 클 것입니다. 생명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기뻐하고 그 생명을 내가 전할 때에 더 놀라운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쁨은요, 나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내 안에 오는 것은 내 인생을 향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내 안에 오는 것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아름다운 사귐이 회복되고 그분 안에서 인생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놀라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좀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은 살게 될 것입니다. 마치 물에서 건져낸 물고기가 헐떡이는 것처럼 그 물고기는 헐떡입니다. 그 물고기는 물 밖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거든요. 그 물고기는 뭘 필요로 할까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에요. 그 물고기는 빨리 물속으로 다시 넣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난 하나님이 없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조건과 배경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죽어가는 내 인생을 살려주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내 영혼의 갈망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생명이 끊임없이 흘러오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느덧 예수님은 옛 추억이 되어가는 인생이 있다면, 예전에는 복음이 있었는데 어느덧 복음이 옛 기억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을 오늘 예배의 시간에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한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 내 영혼의 이 깊은 갈망을 주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는 사람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모든 인생들이 살아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한 번에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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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기 전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잃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시간이 마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십시오.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잃을 수 없는 영원한 예수님 그 사랑 예수 예수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날 위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한 생명되신 주님 예수 주방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주방하는 모든 영혼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람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아버지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질 지어다, 살아날 지어다, 회복될 지어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사귐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주 앞에 의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를 주 앞에 의탁하며 기도합시다. 예수 안에서 진짜 사귐이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 가정에 모든 분열과 갈등과 다툼이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쁨이 회복되는 우리의 가정,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주 앞에 의탁하며 주의 아무나 치고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님 이곳에 오소서. 진짜 사귐이, 진짜 사랑이, 진짜 기쁨이 시작되는 가정, 진짜 사랑과 기쁨이 시작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지어다, 형제와 자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지어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아멘. 이곳에 오소서. 주님 드리소서. 하나님 생명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는 이 모든 분열과 갈등이 떠나갈 지어다. 관계의 회복이 임할 지어다. 용납이 임할 지어다. 용서가 임할 지어다. 예수님을 바라볼 지어다.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을 주께 의탁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와 자매 사이의 사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의탁합니다. 관계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이 있는 놀라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회복될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모든 절망함이 떠나갈 지어다. 낙망함이 떠나갈 지어다. 근심이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 사랑을, 능력을, 근신하는 마음을, 절제를,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인생 가운데 부으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에 있게 하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는 다시 한번 중보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가진 씨앗은 잘 하나 또 다른 생명을 맺어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주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으니 이젠 내가 그 생명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아버지, 내가 그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생명은 멈추지 않는데, 여러분, 생명은 땅에 떨어지면 무조건 도난하고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도블럭 한가운데 그 작은 틈바구니로 올라오는 꽃 한 송이를 보셨습니까?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게 생명이라.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싹이 나고 자라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내 안에 이 생명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여름에 우리가 아울리치로 나아갑니다. 민족과 열방 가운데 생명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죽게 드리오니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사람을 살리는 이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민족과 이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죽음의 공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메르스가 멈추어지게 하시며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해, 민족과 열방을 위해 간절히 두 손 들고 주여 한 번에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부어주시옵소서. 새로워질 지어다, 살아날 지어다. 증거되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민족이 살게 하시고 열방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이 시대와 이 땅이 갈급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땅이 갈급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아버지, 그 생명으로 이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죽음의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질병이 멈추어지게 해 주십시오.
죽어가는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이 땅에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나이다. 아버지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주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적인 흐름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되신 주님, 영원한 사귐을 주시는 주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께 작은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 미래도 인생도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그 생명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모든 존귀를 주님께, 주의 나라가 이곳에 우리 통하여서 이루어지리.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